국민들 눈과 귀가 최순실 씨 입에 쏠린 어제도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.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사람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나주 혁신도시의 송성각 콘텐츠 진흥원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김철은 기자입니다. 전남대와 조선대, 광주대와 호남대 등 광주 전남 대학 교수 466명은 현 상황을 국가 존망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 일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라. 전남 진보연대 등 도내 261개 단체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즉각 퇴진과 청와대 비서진 내각의 총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이에 편승한 청와대 내각 거소기 집권 여당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임이 명확해졌다. 민중연합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들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을 주장했습니다. 한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의 20년 직위로 알려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문광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송 원장은 취임 직전까지 대표로 있었던 영상업체가 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을 따낸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. 이에 앞서 차은택 씨 측의 광고업체 인수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